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행정행위 효력이죠.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 중심적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의 의부터 실효까지는 어떤 시험이든 거의 네 문제 정도, 다섯 문제까지 나와요. 의에서 뭐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관이라든지 오늘 배울 수 있는 효력, 이쪽 부분하고 뒤에 나오는 또 행정의 효력이 소멸 사유, 무효 취소, 그다음에 철회 실효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그 예까지 다 중요하고 짝짓기도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부를 행정행위는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존속력도 이제 가끔씩 잘 나옵니다. 행정의 효력에서 존속력, 불가정력과 불가변력이 있는데 이때 이제 불가정력과 불가변력의 차이점이 있죠. 이 차이점의 시험에서 종종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는데, 자, 먼저 아실 것은 이 행정행위의 존속력에서 불가정력과 불가변력은 각각이 독립한 효력이에요. 각각이 독립한 효력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가정력 먼저 개념을 봐볼게요. 반가로 2번 좀 봐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의의를 보시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기억만 나오죠.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모두 거친 경우에는 행정행위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그 행정행위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뭐라 한다고요? 불가정력 내지 또는 형식적 존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불가정력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불가정력은 쟁송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 청구 기간, 행정소송에서 최소소송 제기 기간 있죠. 이것은 우리가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이라는 절차법에 의해서 인정되니까 절차법적 효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효과 나오죠. 예, 효과 나오는데. 동남아 1번에 불가정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쟁송이 되면 처음부터 자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우리가 보시면 행정심판 청구 요건과 행정소송 제기 요건에서 심판 청구 기간 소제기 기간은 우리가 행정심판 청구의 요건 중에 하나예요.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이 하나고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제기 기간, 이것은 소제기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일단 심판 청구, 소제기가 되면 심리를 하죠. 심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심판의 심리 결과 제기를 하게 되죠. 소송에서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판결이 전제 요건으로서 심리는 우리가 재결을 위한 자료 또는 판결을 위한 소송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수집하는 거예요. 수집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청구 기간과 소재기 기간이 만약 경과되면 심판 청구 요건과 소재기 요건을 결해서 부적법 각하 재결,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동남아 1번은 다시 바로 쟁송 제기 기간 경과, 심판 청구 기간, 소제기 기간이 경과되면 심판 청구 요건과 소제기 요건을 결해서 부적법 각하 재결,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동남아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해요. 불가정력은 여러분들 하자의 치유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 소제기를 하지 않냐면 기간 경과로서 부적법 각하제기를 받죠.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 더 이상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요?
불가침력이 발생했다. 더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없는 효력, 불가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심판청구기간이라든지 소제기기간이 경과해서 더 이상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는 불가침력이 발생했을 때,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적법 유효한 행위가 되는가? 아닙니다. 불가침력이 발생했으면, 불가침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단지 심판 청구나 소제기를 하지 못할 뿐이지, 그 위법 사유로서, 그죠? 위법 사유로서 취소 사유, 취소 원인은 그대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 쟁송과 불가침력은 행정 쟁송 제기 기간과 관계돼서 행정 쟁송을 제기하지 못할 뿐이지, 행정상 손해배상, 그렇죠? 손해전부에서 손해배상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불가침력은 하자의 치유 사유가 되지 않아서 적법 유연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위법 사유가 취소 사유가 그대로 존재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해당되면 바로 행정상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맞죠? 하자의 치유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침력은 하자의 치유 사유가 아니다.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자의 치유에서 배우십니다. 이거 배웠습니다. 뒤에서 또 다시 나와요. 하자의 치유와 전환해서 뒤에서 불가침력은 하자의 치유가 아니다. 이렇게 배웁니다. 뒤에서 행정이 하자 치유에서 다시 나오니까 반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3번 그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불복 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러니까 행정 쟁송 제기 기간, 이것이 불복 기간인데, 이 행정 쟁송 제기 기간, 즉 불복 기간을 도과한 경우 국가 배상을 청구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요? 불가정력은 하자의 치유가 아니니까, 단지 이 쟁송 제기 기간이 지나서 경과해서 불가정력이 발생하면 행정 쟁송을 다툴 수 없을 뿐, 취소 원인인 이 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즉 위법 사유로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바로 불복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도 행정 쟁송 제기 기간 불가정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동남 4번 보시면 불가정력에 의한 구속력은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에 대한 구속력이고요. 처분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아니므로 불가정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 변경이 가능하다. 지금 이거 1, 2, 3, 4돼 있죠? 2, 3, 4 시험 잘 나와요. 잘 나온 지문에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행정행위 존속력, 그죠? 요거 이렇게 보면 제가 이게 도면을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여기 행정청이 있습니다. 상대방 갑이 있어요. 상대방 갑입니다. 있고 그다음에 제3자요 행정행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제3자가 있죠. 이 제3자 인근 주민들 등이죠. 이 제3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타방, 타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제3자, 타방, 타자 같은 경우는 이게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죠.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해관계는 경제 경영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돼요. 당연히 제가 이해관계라면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불가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그죠? 행정행위 존속력으로서 불가정력은 누구와 누구를 구속하는가? 그렇죠? 여기 그렇죠? 누구와 누구? 자, 불가정력은 이와 같이 이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취소 심판이라든지 취소 소송 제기 기간이 경과했을 때더 이상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제3자 행정에서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과 1년 이내에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불가정력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 쟁송적인 기관 경과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때 발생하니까 이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어? 자, 이건 어디에 정해져 있죠? 행정심판법 소송법이라는 절차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차법상 효력이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무효인 행정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돼요.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가변력을 보고할게요. 불가변력은 어디에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행정주체 또는 행정기관, 행정청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가변력과 불가정력은 상호 독립한 효력에서 서로 영향을 못 미쳐요, 여러분들. 자, 이 행정청은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서 무효인 행정에서는 인정한대요. 자, 행정청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했다.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어요.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게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했죠?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해서 위법한 행정을 했어요. 위법한 행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청은 법치 행정의 원리에서 뭐가 인정돼요? 직권 취소가 인정돼요. 뒤에서 배웁니다. 직권 취소가 인정된단 말이에요. 예, 자, 직권 취소가 인정되는데 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없는 효력, 취소 변경을 할 수 없는 효력이 뭐예요? 불가변력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이렇게 법치 행정의 원리에 위반해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 취소를 통해서 적법행위로 환원시켜야 하죠. 그런데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행정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 취소 변경을 할 수 없는 효력이죠. 취소 변경을 할 수 없는 효력이에요. 이게 뭐예요? 불가변력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행위 다가 아니라 행정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행위라고 한다면 여기 불가변력은 무효인 행정행위를 당연히 제외하고 행정행위 중 일부 행위만 인정돼요. 어떤 행위냐? 준사법행위. 우리 준사법행위 뭐 확인해서 뭐라고 했어? 확인해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확인은 준사법행위다. 확인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은 준사법행위에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라고 배웠습니다. 합격자 결정이라든지 당선인 결정, 행정심판이 재결 등이죠. 자, 이렇게 되죠? 요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이점이 이것은 실체법에서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실체법상 효력이다.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각각이 상호 독립한 행위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했는데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 불가정력이 발생하면 이 상대방이나 이해관계는 더 이상 취소 심판, 취소송 제기할 수 없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아직 이 행정청이 향한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건 직권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왜? 각각이 다른 효력이에요. 자, 반대로 이 행정청이 행한 이 행정행위 중 일부 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우리 행정청, 행정주체는 중요해요. 누구를 고소하는가? 더 이상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불가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최소 심판, 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이 독립한 그 효력이다. 꼭 알아두시고, 시험에서 효과 양가를 4번, 1번, 2번, 3번, 4번. 시험 자주 나왔고, 최근에 우리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9급에서 불가정력이 있는 행정기 재심사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보도록 하죠. 불가정력은 위법한 행정작용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법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고 개인의 권리구제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 논거로 정식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의 경우에도 재심의 기회가 인정되는데 확정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재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심 제도에 대해서 독일 행정절차법 제51조는 행정행위 재심 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대한 우리 행정청의 재심사가 가능한가? 자, 우리 행정행위가 있는데 이것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예요. 근데 이거 불가정력이 발생해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는 더 이상 최소 심판, 취소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가정력은 쟁송법상 효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가정력이 발생한 이 상대방 갑은 더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못 받는데 이 갑이 이 행정청에 대해서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사 위법 여부를 통해서 취소해 줄수 있는가 재심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예요. 행정청에 대해서 불가정령은 우리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청구 못한다는 뜻이고 그럼 당의 행정청에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가. 자, 우리 현재 그 다우설 내용이죠. 그때 같이 봐주시죠. 따라서 재심 청구 대신에 행정청에 청원 또는 진정 등의 방법으로 행정청 스스로의 직권에 의해서 재심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사실 그좀 내용 보신 대로 우리나라 행정청법에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심판청구기가 행정쟁송기가 경과해서 상대방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어요. 구제 못 받죠. 그럼 이렇게 여기에 불가정이 발생한 경우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갖다가 취소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 행정청에 처분청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가. 독일 행정절차법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그 결론대로 우리 학설은 이렇게 청원 또는 진정의 방법으로 그죠? 재심사 청구 대신에 청원 또는 진정 등의 방법으로 행정청의 스스로의 직권에 의해서 재심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민원 청원 통해서 해야 한다. 아시겠죠? 예. 자, 한개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좀 무효인 행정행위 등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불가정력하고 판결이 기판력하고 틀려요. 이건 불가정력 행정행위 효력이 불가예요. 판결의 효력, 요거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어요. 예. 자, 그다음에 불가변력, 이제 우리 다시 이름을 좀 아시, 또 이름을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불가정력을 뭐라 한다고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형식적 존속력이라고 해요. 요걸 뭐라고 해요? 실질적 존속력. 실질적 존속력이라고 합니다. 예. 됐죠, 이렇게? 예. 자, 여기까지 해놓고, 해서 이제, 불가변력 봐보세요. 조금 그 개념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취지 봐두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 개설 다음에 두번 통하는 2번 봐보세요. 준사법적 행정행위, 그죠? 예, 요 예를 다 알아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확인행위 있죠. 네, 확인행위. 그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 자, 우리 수익적 행정이 오늘날 취소 변경 제한되죠. 자, 수익적 행정인을 일단 수익적 행위를 통해서 수익적 효과를 인정해요. 해놓고 이 수익적 행정인을 취소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권 취소 변경하게 되면 그렇죠? 침입적 효과가 발생하죠. 따라서 신뢰 보호 원칙에서 수익적 행정이 취소 철회가 제한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신뢰 보호 원칙에서.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를 갖다가 해주고 나서 행정청에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수 있는가? 신뢰 보호 원칙에서 취소 변경할 수 없다. 즉 불가 변경이 발생해요. 아,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됐고, 법률이 규정 있는 경우. 자, 이때 법률 규정이고, 자, 어떤 그 수익적 행정인을 취소 변경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있다 그런다면 이것은 불가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법률이 효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불가 변경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공공복리에서, 그죠?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보시면 우리 수익적 행정이 있죠? 근데 잠깐 요거 논의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좀 잠깐, 우리가, 준사법적 행위하고 확인하고 제가 아까 이 두 가지 설명드렸죠? 여기까지는 그 불가 변경이라고 봐요. 근데, 동남의 4번 수익적 행정이와 법률이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복리 같은 경우는 종전 답설에 한다면 다 이거 사실 동남의 4번, 5번, 6번 불가 변경으로 다 인정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그 학설상 논의가 있어요. 수익적 행정행위 이거 취소 철회. 수익적 행정이 취소 철회가 제한되는데 이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서 수익적 행정이 취소 철회가 제한될 뿐이지 이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의 불가 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는 제가 전통적 견해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여기 이런 그 수익적 행정에 대해서 이것은 불가 변경이 아니라 수익적 행정이 취소 철회 제한 원칙에서 수익적 행정이 취소 철회의 제한에 의해서 이렇게 취소 변경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불가 변경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취소 철회의 제한에 불과하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도 마찬가지고 공공복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 최근에 와서는 저 젊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표시할 때 좀 이거 다룰 겁니다. 예, 다룰 겁니다. 양가로 3번에 자 행정청에 대한 효력 됐죠? 행정청에 대한 불가변적 효력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효인 행정행위 경우죠. 여기에는 행정행위 효력 불가변력뿐만 아니라 다른 효력도 다 인정한대요. 한계입니다. 동종의 행위인 경우 이때요 이 취소할 수 있는 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동종행위에 대해서 같은 종류 당의 행정행위가 아닌 다른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동종이 행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두시죠.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반가로 4번에 불가변력과 불가변력의 관계가 나오죠. 공통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공통점 둘 다 모두 양자는 행정법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대방 등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동남의 1번 상대방. 자, 불가정력은, 자, 누구와 누구?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성하는 효력이다. 이렇게 나눠지죠. 예. 그 다음에, 효력의 독립성.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 불가정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불가변력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불가변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불가정력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독립한 효력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 범위 봐보세요. 이것도 좀 앞에 다 설명드렸어요. 한꺼번에
봐보세요. 불가정행위는 무유인 행정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죄력이라고 한다면, 불가변력은 행정행위 중 일부 행위, 즉 준사법행위 또는 확인행위에 인정되죠. 네, 확인 하나 더 시켰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확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확인에 인정됩니다. 자,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성질 다 말씀드렸죠? 불가정력은 뭐예요? 절차법인 효력이네요. 절차법적인 효력인데 대해서 불가변력은 실체법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고, 이제 강제력에서 집행력과 제재력 있죠? 이때 집행력은 자력 집행력이라고 많이 해요. 줄여서 집행력이라고 하는데, 자력 집행력, 이렇게 보셔야죠. 자, 이런 좀그 자력 집행력과 관계돼서 시험에서 한두번 정도, 자주 출제된 것은 아니지만, 두번 정도가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떤 게 시험 나오는가 하면, 거의 1번 의의에서, 동남 2번과 관계되어서, 시험에서 출제됐습니다. 보시면, 자력 집행력이란 행정행위에 의해서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걸 뭐라고 해요? 의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의무불이행. 자, 행정행위에서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시행시키는 힘을 말한다. 자, 동남 2번 배비세기입니다. 집행력은, 자력집행력은 성질상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즉 하명에만 인정될 수 있다. 배비세기입니다. 이거 두 번, 세번 정도 나왔죠? 자주 나온 것은 아니고, 뭐 행시도 나왔고 7급, 우리 9급에도 나왔어요. 근거 됐죠? 이렇게 근거에서 봐보세요. 행정행위 집행력과 관련해서 행정상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지가 묻는다. 법규설 있고 실정법적 근거설. 자, 법규설 봐보세요. 행정행위 내용에는 강제 집행권이 포함. 자, 행정행위 내용에는, 자, 우리 행정행위 중에서 하명에만 자력 집행력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행정행위 내용에는, 다른 말로 하명의 내용에는 강제 집행권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상 강제 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솔 판례 법규설입니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력 집행력은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만 인정되고요. 이 하명에, 이 자력 집행력,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이 법상 힘, 이것이 하명에 당연히 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별도로,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죠. 행정행위예요. 요거는 별도로 이 하명에 대해서, 자, 하명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 불이행 있을 때 행정상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또 있어야만이 하명에서 부과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명에 당연히 내재하는 효력은 아닙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벌써 세번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실정법적 근거 보면 뭐 행정상 강제 집행이죠. 행정의 집행력의 법적 근거,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이 있다. 그다음에 제재력 봐보세요. 제재력이란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행정벌의 지재를 과할 수 있는 걸 말하는 바, 이것이 행정행위의 효력과 직접 연관되는 것인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유력하다. 맞습니다. 이 행정제재력, 우리가 뒤에서 행정의 실성 확부수단, 행정의 실성 확부수단을 갖다가 제4편에서 배웁니다. 제4편에서 이제 행정의 실성 확부단 배우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전통적인 행정의 실성 확부단, 첫 번째가 행정 강제가 있고, 행정 강제가 있고, 두 번째가 행정 벌이 있어요. 행정 강제와 행정 벌이 있는데, 이 행정 강제는 이 자력 집행력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이 자력 집행력에서 행정 강제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 행정 제재력에서
행정 벌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 행정이 강제력과 연결되는 부분이 제4편 행정이 실성 확보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자력집행력에 의해서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죠. 즉 자력집행력에 의해서 봐보세요. 행정행위 중 하명에 그죠? 이 자력집행력이 실정법에 의해서 별도로 인정돼요. 그러면 의무불이행 있을 때 의무불이행 있을 때 하명에 의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 실정법에 의해서 별도의 이 자력집행력을 인정합니다. 이 자력집행력에 의해서 바로 하명에 의한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상 강제집행 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명에서 의무불이행. 자, 그 다음에 행정제재력 같은 경우는 의무위반, 법령이나 행정행위에서 의무가 부과됐고요. 이 의무위반이 있을 때 이때 행정제재력을 갖다가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하는데 이 행정제재력에서 실정법에 의해서 행정벌이 나온 거예요. 행정벌. 행정벌이 나오는 겁니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행정의 효력이 다 끝났고요. 일단은 이제 내용이, 행정의 효력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 정도 교재를 성실히 읽어주시면 돼요. 이 교재 보시면 시험에 많이 남습니다. 남아서 좀, 제 교재가 이제 보통 교재를 낼 때, 보통 현재 출제되는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수준에서 약 2, 3년 정도 이렇게 앞서가 좀, 정도, 그 정도 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그 출제 그 빈도가, 출제 그, 적중이 높아요, 굉장히. 제 책에서 책에 거의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두 문제도 안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책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번 시간 이제 공부를 이제 좀 맞추고, 10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